성경의 시간과 공간, 이번 주제는 손열매의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할 수 없었고 구원도 얻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미 모세와 엘리야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신명기 34장 5절에 의하면 모세는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엘리야와 같이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한 것이 확실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두 사람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죽었다가 부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부활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확신이 없다면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 이미 죽었던 많은 의인들이 부활하였었다는 기록은 신약에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첫 열매는 우리의 시간적 순서에 의한 첫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에 따르는 첫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오늘은 첫 열매의 시간을 공부하였습니다.